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글을 읽어오는 것은 이제 할 수 있죠. 글을 써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능을 이번 시간에 구현을 해봅시다. 자, 그걸 하기에 앞서서 제가 좀 챙기지 못했던 게 좀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 여기 있는 생활코딩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요 부분에다가 링크를 거는데 요거는 뭐랄까요? 이 웹페이지 전체에 대한 링크이잖아요. 여기 있는 각각의 토픽들은 토픽에 대한 링크일 거고 제목을 클릭하면 전체를 대표하는 페이지로 가겠죠. 자, 여기 있는 요 링크를 클릭하면 여기에 있는 아이디 값이 없는 인덱스로 가게 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려면 우선 여기 있는 생활코딩 자바스크립트 이 부분이 바로 여기죠? 예. a, href, 그리고 index.php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걸 링크를 클릭하면 index.php로 가긴 하지만 뒤에 있는 id는 1이라는 값은 사라지겠죠. 자, 그랬더니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에러가 뜨는 이유는 여기 보니까 58번째 줄에서 에러가 뜬다고 하네요. 자, 아톰 에디터에서는 여러분이 Ctrl 알파벳 G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어떤 특정한 라인으로 한 번에 커서를 이동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맥이면 커맨드 G일 걸로 아마 해보세요. 자, 58번 이렇게 하면 바로 여기가 58번째 줄이고 거기서 에러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러의 내용을 보니까 undefined index i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여기 있는 이 id가 정의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그런가요? 그렇죠. 여기 있는 $_get id는 요 뒤에 붙은 $_get 아니 뒤에 붙은 물음표 id의 값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 에러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고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즉, id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가 지금 선택한 저 값이 없다면 다른 말로는 empty하다면 예, 비어있다면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그 어떤 특정한 본문을 선택하는 코드를 실행시키지 않으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실행시키지 않으면 될 겁니다. 자, 그럼 그걸 해볼 건데 만약에 is empty 아니지 empty인가요? 그냥 갑자기 헷갈리네요. empty A-M-P-T-Y empty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인가요? id 값이 empty, 비어있다면 어떻게 되고 비어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데 비어있으면 뭐 뭘 해도 좋겠지만 저는 그냥 welcome이라고 화면에 출력되게 할게요. 그리고 id 값이 empty가 아니라면 바로 여기에 있는 중괄호가 실행이 될 것이니까 여기 있는 이 내용들 있죠? 요거를 일단은 컷해서 이 안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내용들도 자, 여기로 이렇게 가져오는데 문제는 뭐냐? 현재 우리는 PHP 코드 안에 있는데 여기 있는 요거는 HTML 코드잖아요? 요렇게 실행을 시키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PHP가 끝났다 라는 그 기호를 써주고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PHP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리해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PHP 코드고 여기는 그냥 HTML이 표시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끝냈다.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은 PHP니까 PHP로 감싸준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웰컴만 출력이 되죠. 즉,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뒤에 아무런 값도 붙어있지 않은 index.php로 가면 웰컴이 출력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링크를 클릭하면, 토픽을 클릭하면 그 토픽의 페이지로 가게 되도록 그렇게 제가 수정을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이 화이트 블랙 옆에다가 쓰기 버튼을 만들어서 그 쓰기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쓰기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한번 해봅시다. 쓰기 페이지는 페이지니까 링크를 쓰는 거죠. write 이렇게. 그리고 리로드하면 여기에 쓰기 링크가 생기죠? 자, 쓰기 링크를 클릭하면 not found가 뜹니다. 그 이유는 write.php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write.php 파일을 열어봅시다. 만들어봅시다. 자, new 파일을 해서 write.php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웹페이지를 한번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토픽의 데이터를 읽어오는 이 페이지나 쓰기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페이지나 굉장히 많은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딘가요? 바로 이 부분이 공통적이지 않은 요소죠. 지금 보고 계신 이거는 쓰기 버튼을 눌렀을 때만 나오는 영역이고, 이것 외의 나머지 영역,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이 부분 또는 이 부분, 여기는 공통적인 부분인 거죠. 어떤 웹페이지로 가건, 글을 읽는 페이지건 글을 쓰는 페이지건 공통적으로 등장해야 되는 그런 정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쓰기 페이지를 만들 때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우리가 코딩하지 말고 그대로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index.php를 카피해서 가져오되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우리가 직접 만들어주면 아주 빠르게 작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write.php를 열고 일단 index.php의 내용을 카피해서 write.php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write.php로 접속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부분만 우리가 글쓰기와 관련된 유저 인터페이스를 추가하면 되겠죠. 자, 여기가 누구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article 태그가 감싸고 있는 이 영역이 바로 여기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 이 부분을 싹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write라고 하고 확인 한번 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write가 저기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MySQL PHP MyAdmin에 접속해서 오픈 튜토리얼스 2에 두 개의 테이블이 있었죠. 자, 토픽 테이블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야 되나요? ID, title, description, author, created. 그리고 유저 테이블에는 보시는 것처럼 유저의 ID, name, password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럼 우리는 그 데이터를 추가할 때 사용자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한번 열어보고 쓰기 버튼을 누르면 우리 이전에 만들었던 예제에서는 제목, 작성자, 본문 이런 정보들을 받고 있네요. 우리 지금 새로 추가하는 여기서도 똑같이 처리를 해봅시다. 자, 우선 그
여기에 제목 표시하는 이런 걸 텍스트 필드라고 하는데 저것부터 한번 만들어 보면 자, 여기에다가 input인데 타입을 텍스트로 하면 텍스트를 input, 입력받을 수 있는 저렇게 생긴 UI가 만들어진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그 정보의 이름은 뭘로 할까요? 타이틀로 하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요거는 닫기를 안 해도 돼요. 예, HTML5라는 표준부터는 특정 태그들은 닫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도록 표준이 바뀌었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input, type은 또 text, name은 바로 이 작성자를 적어줘야 되니까 author.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본문은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를 여러 줄 입력할 수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요렇게 생긴 input 태그를 쓰는 것이 아니라 text area라고 하는 또 다른 태그를 쓰도록 약속이 되어 있어요. 요 text area라고 하는 이 태그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는 요런 UI를 만들어내는 태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우리가 만들고 있었던 write.php로 가서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개의 HTML UI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게 만들어지는 것은 각각 요것의 영향이죠. 자, 그리고 여기 각각의 텍스트 필드들만 있으면 뭐가 뭔지 모르겠죠, 사용자들이. 그래서 제목 이렇게 하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라벨이라고 하는 태그로 감싸줘요. 예. 그리고 좀 더 좋은 건 여기다가 4라고 하고 input에다가 id는 뭐 예를 들어서 title이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제목이라는 텍스트가 생겼죠. 자, 이거 몰라도 됩니다. 예,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자, 여기 있는 요 부분이 바로 요건데 제가 요 텍스트 필드에 id 값을 줬고 이 레이블 라벨에 폭 값으로 타이틀을 줬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라벨은 여기 있는 input 태그에 대한 제목이다 라는 뜻을 갖게 되어 몰라도 됩니다. 예.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기 있는 제목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텍스트 필드에 커서가 탁 자동으로 이동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아셔도 좋고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 전체를 하나로 그룹핑하기 위해서 하나의 단락을 의미하는 p 태그라는 것이 있습니다. 패러그래프의 약자예요. 자, p 태그로 요만큼을 이렇게 감싸주면 이 p 태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는 기본적으로 p 태그의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것을 하나의 단락으로 그룹핑 해주는 건데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다른 것과 구분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빨리 해보죠. 자, p 태그를 넣고 레이블, 라벨, 뭐라고 발음하죠? 찾아보면 되지만 귀찮으니까 author, 저자 그리고 이 부분을 위로 올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id 값은 author,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죠. 자, 그 밑에 있는 텍스트 필드는 본문 이렇게 하고 역시 라벨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어의 아이디로 디스크립션
죄송합니다. 얘도 description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tone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감싸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자, 얘가 밑으로 내려가서 좀 못생겨 보이는데 그건 무시합시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사용자가 뭐라고 막 입력하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작성한 결과를 서버로 전송할 때 사용하는 버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버튼도 저는 p태그로 감싸고 그리고 그 버튼을 만들 건데 input은 input인데 type이 submit, 즉 제출한다는 뜻입니다. 자, name 태그는 필요 없고 value로는 전송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전송 버튼이 생기죠. 자, 그런데 이 전송 버튼은 부족해요. 뭐냐면 사용자가 여기에다 입력한 정보를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어떤 정보들을 어디로 전송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이 부분, 즉 화면상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그 그룹에 해당되는 정보를 전송 버튼이 눌렸을 때 어느 특정한 서버로 전송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태그가 필요한 거죠. 자, 그때 사용하는 태그가 form 태그입니다. form 여기 있는 p 태그를 그대로 전부 다 컷해서 form 태그 안으로 위치시키고 그리고 리로드를 하면 뭐 변환 없지만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제가 여기다가 제목에다가 t, 저자는 a, 본문은 d라고 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지금 사용자가 입력한 이 버튼들이 바로 이 전송 버튼 여기 있는 이 태그가 속해 있는 form 태그의 액션 속성으로 post라는 방식으로 전송된다 라는 거죠. 자, 전송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전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액션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index.html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송한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그 PHP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으로 저는 process.php라고 이름을 정하고 바로 이 process.php가 웹브라우저가 전송한 사용자가 입력한 이 데이터들을 받아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송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 전송 버튼을 누르면 자, 리로드하고 다시요. 제목은 T, 저자는 A, 본문은 D, 전송 버튼. 자, 보시는 것처럼 notFound가 뜨죠? 그것은 process.php가 없기 때문이죠. 자, process.php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process.php 안에서 write.php에서 우리가 폼에 입력한 정보를 submit 버튼을 눌러서 전송을 했거든요. 자, 그걸 전송할 때 자, 여기 보시면 메소드가 뭔가요? post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용자가 입력한 이 정보들을 post라는 방식으로 전송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 사용자가 전송한 정보를 post.php가 받아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PHP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변수가 바로 $_post입니다. 그리고 $_post라는 저 변수에는 PHP가 만든 배열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열을 화면에 출력할 때 print_r이라는 함수의 인자로 입력값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 리로드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write.php에서 process.php로 전송한 데이터들을 우리는
$_post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는 배열에 접근하는 걸 통해서 그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write.php의 메소드가 get이었다면, 자, 리로드를 하고 여기에 입력한 정보가 이렇다고 했을 때 전송 버튼을 누르면 이 URL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봅시다. 보시는 것처럼 process.php를 여는데 뒤에다가 물음표 title also description 값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get 방식으로 하느냐, 여기에 있는 이 메소드를 get 방식으로 하느냐, post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전송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기서는 노출시키지 않겠습니다. 그 마법으로 일단 남겨두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특정한 웹페이지에서, 즉 write.php에서 process.php로 사용자가 입력한 무언가 저장하려고 하는 정보를 서버로 전송할 때는 메소드를 꼭 post로 하십시오. 예,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할 얘기가 많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페이지로 이동을 할 때, 여기 있는 각각의 것들은 특정한 페이지고 그때 우리는 뒤에다가 물음표 아이디를 붙이죠.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index.php로 전송하고 있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get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데이터를 process.php로 전송을 했는데, 자, 이거 post로 바꾸고, 자, tad 보시는 것처럼 뒤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상태, 즉 get 방식으로 전송을 한 이런 방식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서버로 전송할 때 쓰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좀 벅차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우리 공부할기에는 뒤에 차고 넘치니까 잘 이해 안 가시면 슬쩍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write.php에서 process.php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즉 write 화면, 글을 쓰는 화면에 대한 구현 방법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write.php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process.php 파일을 구현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알아봅시다.